잉여맨 로블록스!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오늘은 이방열쇼에서 저희 멤버들의 진짜 실제 방을 똑같이 각자 만들어 보았는데요. 자 그러면은 각자 진짜 방을 지었죠 여러분들? 네. 싱크로율 100% 맞아요? 똑같아요? 네. 들어가셔서 자기 방을 한번 좀 소개해 보도록 해요. 그러면은 미호님 방부터 가볼까? 네 맞아요. 사실 저희 집이 제일 작거든요. 저희 집에서 제 방이 제일 작아요. 뭐야 왜 불쌍한 척해? 그러니까 좀 생각하지 마세요. 오케이 미호 방을 한번 볼까요? 실제로 얼마나 똑같이 지었는지 한번 좀 이렇게 소개 좀 시켜주세요. 오! 어 진짜 실제로 있을 것 같네? 일단 제 방에는 컴퓨터와 침대밖에 없어요. 어 그러네요. 근데 진짜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방이. 실제로 모니터는 3개를 사용하고 있고요. 그리고 마이크도 이렇게 큰 걸 쓰고 있네. 네 마이크 큰 거 쓰고 있습니다. 근데 죄송한데 이 옆에 있는 건 뭐죠? 아 요거 말씀이신가요? 네 여기도 있습니다. 여기 이거는 제 취미 활동인 VR을 즐기기 위한 장치를 집에다가 설치한 것입니다. 뭔데 그게? 실제로 이렇게 생겼어요. 나 뭐라고요? 요르르? VR 인식 기계. 아 맞아요. VR 인식 기기. 여기서 제가 집에서 평소에 이제 머리 이상한 걸 쓰고 이렇게 춤을 추고 있어요. 여기서. 아 이렇게 춤을 추고 있어요. 구독. 의자 색깔도 똑같이 보라색이고요. 여기 냉채가 차는 공간입니다. 평소 이거 되게 현실적인 방이네요. 네. 필요한 것만 쏙쏙쏙 있고 좋습니다. 잘 봤어요. 네. 제 방이요. 제 방으로 할래요. 약간 들어가자마자 약간 원룸인 것 같죠? 원룸인 것 같고 이게 냉장고 네. 네. 그다음에 싱크대 네. 그리고 여기 또 테이블 있어요? 정말? 아 여기서 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이죠. 아 밥을 여기다 드시는구나. 근데 실제로 이 포스터가 붙여져 있나요? 아니에요. 아 그냥 간지 꼬대로 붙였구나. 아니 너무 허전해서 하나는 붙여야겠더라고요. 있는 척이라고 하죠 흔히. 있는 척 이쪽을 메고 왔습니다. 그리고 또 침대가 있고요. 침대 위에 바로 에어컨 있나봐요. 아 맞아요 맞아요. 에어컨 너무 추워서 있고. 이거를 조금 약하게 틀어야 돼요. 그래서 야 그리고 앞에는 이제 딱 그 붙박이장 이런 거 하나 이걸? 예 네, 옷장입니다. 네, 옷장. 여기에 옷을 멋있는 옷을 좀 넣어놓고요. 근데 아까부터 방의 공간인데요. 근데 아까부터 궁금한데 이건 뭐죠? 노래방인가요? 노래방 기기가 있나요? 왜? 아 이거는 제가 네. 지금 현재 앉아 있는 곳인데 여기가 바로 방음 부스라고. 아 방음 부스. 야. 방음 부스에서 방송하시는구나. 네 맞아요. 여기 안에 있으면 굉장히 땀이 난답니다. 야, 진짜 더 리아는 프로인 것 같아요. 우리 중에 유일하게 방음 부스가 있어요. 야. 갔다 버리고 싶어요. 왜 너무 더워요? 아 여기 안에 여러분들 이게 좋아 보이시겠지만 여기 안에 온도가 정확히 한 34도쯤 나오거든요. 야 진짜 덥긴함. 근데 에어컨이 바깥에 있고 방음 부스 안에는 없네요. 에어컨이 그렇죠. 그래서 땀을 늘 흘리고 있습니다. 야 이거 그냥 좋아 보이긴 하는데 간지용인 거죠. 네 다음은 저희 집이요. 오케이 요루루 집을 한번 볼까 나나 제 방이에요. 자 요루루님 방은 실제 사진이 준비되어 있어요. 한번 실제 사진이랑 한번 비교하면서 볼까요? 예. 야. 와 너무 이쁜데? 방이 너무 넓은 거 아니에요? 아이고 제가 만들지 못했는데 이쪽에 에어컨이 있고요. 에어컨 있고 난 침대가 진짜 커요. 말도 안 되게 크거든요. 수납 공간이 짱짱한 침대라서. 야, 너 잘 사는구나. 너 금수저네? 이 정도면? 아니요. 야, 너 금수저구나.
그러니까 여기서 아니, 밥을 먹나요? 여기서 요도로님 키가 작은 걸로 아는데 침대는 자기 4배 되는 거 쓰시네요? 아, 일단 이 정도 됩니다 누웠을 때. 아 진짜로? 와 진짜 넓은 거 쓰고 그리고 화장대가 있고요. 아니에요 네. 여기 밥 먹는 식탁이에요. 아니에요 여기 붓박이장이 있습니다. 밥 편성면을 가득 채우고 있고요. 가득 채우고 있구나. 야 이거 그리고 이거 듀얼 모니터 두 대. 두 개를 쓰고 있고요. 여기 아래 하얀 본체가 있죠. 아 이게 본체였어요? 본체. 네. 아 똑같네요? 진짜로? 네. 네 그리고 여기 위에 크로마키까지. 아 크로마키다 이거 크로마키 이거 쭉 내리면은 이제 크로마키 설치되는 거죠? 맞습니다. 야 좋은데? 와 나 이 집 살래. 살래? 금수 좋네. 그렇다. 어 그리고 야 이거 아파트 이거 광경 봐. 육산 빌딩 사나 봐 얘. 한강이 보여. 한강 보여. 역시. 여기 롯데타워. 롯데타워. 야 여기 쩔어. 야 북한도 보여. 북한도 보여? 야 다 보이는데 그래도. 어떻게 그게 가능? 어 잠깐만. 아, 저기 미국도 보이는데. 야 요루루 나만 이거 여기 북한 사람 온데 요루루? 여러분 뭐야? 베란다 보시면 뭐야? 야 요루루 집에 야 지린대도 살아. 안녕 얘들아. 반가워. 난 지린대라고 해. 여기 아래 몰래 숨어서 살고 있었어. 언제 한 번씩 꼬린내 올라온다. 아니 요루야 제발 발톱 좀 그만 만져. 이거 그거 아니고 이거 요루루가 키우는 강아지입니다. 아 순이구나. 아 순이. 순이야 언니가 그러지 말라 했지. 네 요루루는 계속 그러면 중성화 한 번 더 시킨다. 중성화. 요루루가 자, 직접 키우는 강아지까지. 여러분들 저는 순이라고 하고 요루루의 비밀을 알려줄게요. 요루루는 코를 파고 이 책상 아래 붙여요 자꾸. 더러워 죽겠어. 나 순이 간식인데? 헐. 자 오케이 잘 봤어요. 요루루 집 잘 봤고요. 자 그러면은 이제 100만 유튜버인 저희 집을 한번 볼까요? 100만 유튜버? 네, 아이 이 외관이랑 상관이 없어요, 님들. 진짜예요. 오해하지 마세요. 아예 오해하지 마세요. 아예 무슨 소리세요? 어떻게 달아요? 유튜버 100만. 벌써 집부터 달라. 와, 뭐야 이? 뿅. 야, 집 좋은 것 봐. 아니야. 이거는 제 실제 집과 다르고 이 방만 제 집이랑 똑같답니다. 와, 이게 어떻게 봐? 자. 대단하죠? 아파트 해변이 있어. 아니 해변은 아닙니다. 해변은 하와이 사시잖아요. 아파트 살고요 저. 여기 자 보시면은 아파트. 네. 서울이 맞나요? 아, 서울이 맞습니다. 역시 하와이안 이념인가. 야 여기 집값이 200억이라는 소문이 정말이었네요. 자 어쨌든 제가 옆에 실제 사진을 좀 띄워드릴게요. 어떤가요? 좀 비싼가요? 오 똑같죠?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또 이게 데코를 단 거야 여기다. 천장에 도너츠가 있는지. 아 천장은 이거 조명이에요. 아니에요 도너츠예요. 이혜민님 저 창문 좀 열어주세요. 못 들어가요. 내가 잘못했으니까 창문 좀 열어주세요. 저거 뭔가요 이혜민님? 밖에 바퀴벌레 있는 것 같아요. 아 저희 집이 키우는 고양이에요 고양이. 달려주세요. 문 열어줘. 어쨌든 뭐 사진과 비교해보면 똑같죠? 뭐 영화 속에 네. 나오는 집 같아요. 네 틀린 게 하나도 없죠? 대단하죠? 근데 네. 풀이 왜 이렇게 커요? 아 이거는 여인초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약간 풀이 슥 크면서 내려오는 거죠. 그리고 옆에 있는 거는 담미호님이 제 생일 때인가요? 생일 때 선물해준 아 이사 갈 때다. 아 네, 결혼 선물인가? 결혼 선물? 네 겸사겸사. 아 제 결혼 선물로 선물해준 가습기가 있고요. 네 좋죠? 아 집이 진짜 너무 이쁘다. 네 진짜 실제로 이렇게 생겼답니다. 아 놀러 오세요 우와, 한번 나중에. 200억이나 할만하네요. 역시 하와이언. 아니에요. 네 북한 땅에 200여맨 200여맨 저 북한에 살잖아요. 그래서 싸게 샀어요. 간첩 신고하겠습니다. 간첩 신고하세요. 이게면 제가 실제로 강아지도 집에 있거든요. 침대 아래다가 이거 말고 진짜 이렇게 생긴 걸 놔요. 이렇게 놨어요. 오. 네, 여기 앉아서 제가 잘 때 강아지를 항상 보거든요. 침대 아래에서 아 우리 강아지 잘 자네 이러면서. 야 비켜 내 자리야. 우리 구름이 잘 자네 하고도 보거든요. 멍멍멍.
여기 사실 내 자리 뺏겼어. 자,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저희 실제 집을 직접 입양해서 지어봤는데, 아, 뭔가 진짜 싱크롤 100% 그리고 멤버들 집에 진짜 놀러간 기분이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.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게 해주세요. 그럼 안녕히 계세요. 안녕. 안녕. 뿅. 구독. 뿅. 좋아요. 삥. 안녕.